Top down, we drive up 45, wind in our face. No time to think about slowing down, fuck yesterday. Let'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right, fading away. Yeah, cause right now I think we needin' that long holiday.저 지금 볼에 붙이고 있는 건 더 랩바이블랑도 그린 플라보노이드 2.5 패드이고요. 이게 엄청 얇아요. 패드가 이렇게 얇은 거는 붙여놓기는 편한데 뭔가 닥터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토너 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겟레디라 너무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되는군. 볼에 붙이고 촬영 세팅을 해놨던 거라서 지금 그냥 슬쩍 닦아가지고 옆에 놔둘게요. 근데 저는 극건성이라서 이런 겨울에는 패드 한 장으로는 수분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믹순 써줄 겁니다. 콩 에센스. 저 콩 진짜 싫어하거든요. 콩을 진짜 제가 편식을 안 하는데 콩만 싫어해요. 근데 또 청국장은 먹어. 근데 이 믹순 콩 에센스는 뭐 먹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콧물처럼 쭉쭉 늘어나는 제형인데 미끌미끌한 에센스인데 이걸로 이렇게 코 쪽에 롤링해주면 피지 제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피지 제거가 목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쫀쫀하게 거미줄을 실타래라고 해줄까? 아, 꿀타래. 이렇게 찹찹찹찹 두들겨주는 거랑 밀어서 바르는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일단 그동안의 근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겟레디도 오랜만이고 메이크업 자체가 오랜만이긴 한데 제가 그동안 겟레디를 할 때 썰을 별로 안 푸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저한테 듣고 싶으신 썰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겟레디에서는 그 썰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또 대학생활 때 썰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 선크림은 헤라 썬메이트 에어리 썬밀크.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 베이스류가 무거우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어느 때보다도 더 훌쩍 지나가버린 1년이 되었는데 저는 작년에 아, 이렇게까지 훌쩍 지나갈 순 없다. 이렇게까지 1년이 순삭될 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가 저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입시를 호달달달 달려오고 끝내고 나니까 눈떠보니 11월이네? 심지어 11월도 반이 다 갔어요. 아워글라스 프라이머. 이거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죠. 얘가 이렇게 또 뭉쳐서 나오네. 뭉쳐서 나오는 거 말고는 진짜 좋은. 오늘은 또 오랜만에 화장하는 날이니까 랑콤 땡이돌 써줄게요. 제가 항상 입시학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다들 고3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말쯤에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다행히 예중, 예고 입시만 해가지고 다 11월 초? 쯤에 다 끝나요, 모든 일들이. 근데 11월 달부터 추워지잖아요. 아,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난 가을을 즐길 수가 없어 이러면 내 인생에 가을은 이제 없는 거야. 예중예고 입시 선생님들한테는 9월, 10월이 제일 피크예요. 그때는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수업이랑 시험이 있고 이제 막바지라 아이들도 학교를 빠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침 8시 반, 9시? 그때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림 그리는 애들도 힘들지만 선생님들도 진짜 힘들고 그리고 전 정말 느꼈어요. 선생님들은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 어우, 젊을 때 체력이 아니야. 그래도 학생들은 졸면 학생이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선생님인데 졸 순 없잖아요. 선생님인데 해롱해롱거릴 순 없고. 그래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입시에 몰두했더니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이제 도비가 자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라메르시에 구멍 뚫린 팩트. 구멍 송송 뚫렸죠. 그리고 요거 리얼 테크니스 브러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가 브러쉬를 참 깔쌈하게 잘 만들어. 근데 사실 도비가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에요. 잠시 휴가도 아니야. 이거는 일주일 이렇게 쉬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입시 말에는 일주일에 하루 쉬고 그런 거에 비해서 쉬는 날이 좀 많아졌다? 입시의 끝은 내년 입시생들의 시작이거든요. 예고 입시가 딱 끝나는 시점에 예중 입시가 D-364일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건 마치 입시하는 연년생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랄까? 저는 정말 애 못 기르겠어요.
제가 입시 설명회 때 하는 말이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이 같이 달리는 마라톤 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입시하는 입시생뿐만 아니라 정말 선생님이랑 학부모까지도 거의 동화돼서 엄청 굴려지는 진짜 힘들게 굴러가는 게 입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아이 메이크업은 요즘에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웨이크 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써줄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구성이 미쳤어요. 너무 잘돼 있어.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우, 웜톤을 위한 웜톤만의 팔레트? 마음 같아서는 조금 색조를 깊게 넣어서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착장 자체가 너무 이런 알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조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 과해 보일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옅게 가겠습니다. 이큰 네모 팔레트 부분이 블러셔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색깔 자체도 마음에 들어서 이걸 베이스로 눈에 깔아주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입시생이 4명이거든요. 예중 대비반 입시생이 4명인데 그중에 2명이 남자아이예요.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겠죠? 저는 정말 오은영 박사님 존경합니다. 아니, 오은영 박사님뿐만 아니라 그 초등학생 남자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모든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와우. 여기 있는 두 컬러 사용해서 초등학생을 기르는 것도 육아라 하나? 초등학생 육아의 고통을 엄청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이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 위치 조금 잡아주고 입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월화수목금 토의를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루에 두 타임을 하게 되면 8시간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수업을. 저그 입시반 아이들이 다 모여서 8타임씩 하는 날에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제가 꿈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더라고요. 이렇게 지르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소리를 지르다가 깨는 그런 꿈들을 많이 꿔가지고 막 울면서 깨기도 하고 나 다시 눈물 날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이일 계속 할수 있나 싶거든요, 지금. 아, 눈썹 먼저 그리고 가야겠다.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괜히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너네 선생님 미간 보톡스 놔줘야 된다. 이거 탈모 생기면은 머리 심어줘야 된다. 막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까지 여러 학생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힘든 학년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 원장인데 쉬고 싶다. 안식년 가지고 싶다, 안식년. 제가 영상을 찍다가 흰머리가 보인다면, 아, 이번 입시가 진짜 힘들구나라고 생각해주세요. 지금 파데로 가려졌다. 다크서클 진짜 심하게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속눈썹 영양제 쓰면서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쩌면 그 아이들 때문일지도 몰라. 자, 다시 손가락으로 여기 펄땡이 손가락으로 발라줘야지 좀더 밀착이 잘 됩니다. 웬만하면 요런 펄들이 밀착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웨이크메이크에 있는 이 펄이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여러모로 너무 잘 만든 팔레트예요. 그리고 라인을 먼저 그려봅시다. 요즘에 화장을 안 했더니 제가 풀메를 한다고 딱 했을 때도 생각보다 진하지 않더라고요. 트루매트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예요. 오늘은 약간 브라운하게. 왜냐면 저는 가을을 못 즐겼으니까. 뾰족슨. 이게 속눈썹이 짧았을 때는 오히려 이 라인 가까이에 털들이 있었어가지고 속눈썹 뿌리 쪽을 안 채웠어도 덜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제 속눈썹을 뷰러를 확 하고 나면은 점막 비어있는 그런 게좀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따라서 또렷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 가는지를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은 저 친구 생일 파티를 가거든요. 생일이 지났지만 생일 기념 모임을 가지기로 했는데 지금 오늘 가서 보면은 1년 반 정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다들 일도 하고 있고 사는 곳도 가까운 편은 아니어서 한번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모임이 있을 때도 저는 수업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맨날 못 만나다가 드디어 근무 시간이 조정이 돼가지고 오늘 드디어 시간이 나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줬으니까 여기 제일 딥한 컬러로 아이라인 부분 살짝 경계 풀어주고 좀 쉬머한 화이트 펄? 핑크 화이트 펄? 그걸로
애교살 윗부분에 자리를 만들어 놓을게요. 아직 쉐이딩을 안 해가지고 애교살이 생성되지 않았는데 이것 봐요. 제가 이 팔레트를 골고루 다 쓰게 된다니까요. 은은한 광으로. 자, 이제 저의 자랑 속눈썹. 저는 뷰러를 진짜 많이 써봤는데 그중에 수롭 뷰러가 진짜 최고예요. 문제는 이게 직구밖에 안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민재이한테 직구할 때 같이 직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민지도 수롭 뷰러가 최고라고, 아들 써봤으면 좋겠다,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짠! 마스카라를 안 해도 좀 보이죠? 하지만 나는 오늘 내 속눈썹을 자랑할 거야. 칼픽스 마스카라 블랙 컬러예요. 근데 원래 속눈썹 모으는 거에 좀 빠졌었는데 요즘엔 진짜 속눈썹을 안 붙여도 그냥 마스카라만 해도 너무 붙인 것처럼 티가 나가지고 전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족들이 마스카라 한제 속눈썹을 보고 너무 낙타 속눈썹 같이 징그럽다 그래가지고 아, 좀 쉬었다가 다시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원래 다른 속눈썹 영양제도 테스트 해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성이 자란, 진짜 무성이 자란 요 속눈썹에 뭘 해봤자 설마 이거보다 이렇게 더 길어지겠어? 그럼 처지겠죠, 무거워서? 그래서 일단은 얘네로 유지를 해보려고요. 속눈썹 펌이나 다시 해볼까? 그래서 헤어라인 사용 후기를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오른쪽 이 부분에 계속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어는 속눈썹만큼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원래 이렇게 들었을 때이 부분이 진짜 하얗게 빛나가지고 너무 길어 보여서 제가 그게 고민이었던 거였거든요. 뭔가 새싹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드물어서 너무 적어서 이거를 난다고 말하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헤어 쪽은 계속 써봐야겠어요. 근데 헤어도 다크서클이 생기는 건가? 왜 여기도 좀 검은색깊해진 것 같지? 제가 이거는 세 달은 써봐야지 좀 효과를 알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후기를 남겨볼게요. 좀 깔끔한 속눈썹을 연출하는 게더 예쁠 것 같아서 오늘은 클래식하게 속눈썹 빗으로 빗어줄게요. 나의 자부심. 레어카인드 쉐딩으로. 쉐딩 힙펜을 본게 투쿨포스쿨 말고는 없는데 얘도 볼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화장을 진짜 안 해가지고 잘안 써서 그렇지 이미 다 쓰고도 남았을 만큼 제일 애착 쉐딩입니다. 그래서 저의 근황은 이렇습니다. 계속 보는 사람이라고는 초등학생, 중학생. 전제 또래를 요즘에 진짜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카롱님들 중에 어머님이 계실까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 부모분? 저는 정말 훈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끔 금쪽이 그 오은영 선생님 클립 같은 게 돌아다니면 그걸 보기도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반성을 하거든요. 진짜 나는 못난 어른이다. 애들한테 엄청 사납게 말하고 난 정말 못된 선생님이야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영상을 보면서 참아야지, 참아야지. 아이들을 잘 타일러야지. 난 오은영 선생님처럼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받아요. 막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꼭 수업에 들어가면 그 다짐이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어쨌거나 저의 역할은 아이들을 입시에 성공시키는, 합격시키는 그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또 합격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라 애들을 혼내지 않으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드디어 나의 애교살을 창조할 시간. 이미 다크서클로 충분히 어두워져 있긴 하지만 파데로 한번 가렸으니까. 이거 웨이크메이크에 블러셔 있잖아요. 이 블러셔로 살짝 올려주고서 할게요.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오늘 입은 옷이랑도 컬러감이 딱 맞아가지고. 그리고 립은 요렇게 두 가지 섞어 발라줄 건데요. 일단 기본 베이스로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드 스틱 내림마련. 요게 컬러가 딱 베이스 컬러로 좋더라고요. 물론 단독으로 발라도 괜찮은데? 살짝 풀로 꽉 채워서 발라놓고. 너무너무 예쁜 케이스에 지방실 립스틱 발라줄게요. 르루즈 시어벨벳 32번. 방금 바른 립보다 조금 더 농도가 진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미술 가르치다 보니까 농도, 채도, 명도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걸 평소에 단어를 쓰나요? 농도, 명도, 채도 이런 걸? 아이들한테는 알려주는데 미술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은 끝! 머리는 지금 좀덜 말랐는데 요 정도가 딱 다이슨으로 머리 말리기 딱 좋거든요. 그래도 많이 차분해지지 않았나요? 요즘에 펌을 안 하고 뿌리도 이렇게 방치할 정도로 머리에 나무짓도 안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아요. 워낙 해그리드고 부스스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이슨으로 말리고 오겠습니다. 머리는 다이슨으로 말리고 이 겉에 있는 부분들만 봉고데기를 좀 말아줬어요. 렌즈는 비비링 브라운 꼈고요. 웜톤의 렌즈는 비비링이다. 여러분, 웜톤 렌즈는 비비링. 그리고 오늘의 아웃핏. 얘는 케네스 레이디 블라우스예요. 이 단추들도 너무 귀엽고, 근데 문제는 제가 항상 이런 블라우스를 입을 때좀 치마에 넣어 있거든요? 좀 타이트한 스커트를 착용을 했을 땐 여기가 튀어나와 보여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스커트는 요 정도 기장인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보세 같아요. 아우터는 셀립샵 거. 추워서 따뜻한 곰돌이처럼 오늘 하고 가겠습니다. 가방은 버밀런 건데 원래 이 체인이 안에 더 있거든요? 좀더 길게 착용을 하면 요 정도 기장인데, 이렇게 하면 크로스백, 그냥 숄더 스트랩을 짧게 해가지고, 오늘은 요렇게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밥을 하나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하나도는 아니고, 조금 먹었는데 식사가 될순 없는 정도? 빼빼로데이 날 우리 카우님이 보내주신 빼빼로 먹고 가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맛도 있더라고요. 감사했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겟레디님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